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연 기자 배우 박수진 측이 연예인 특혜 논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후 박수진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당시 박수진은 조산으로 출산하여 의료진의 조치에 따라 NICU에 입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이어 입시 이후의 상황은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으로 특별히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진은 온라인상에서 인큐베이터 세치기 논란, 연예인 특혜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박수진은 지난해 10월 첫 아이를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출산했고, 아기는 한중앞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때 신생아 부모만 면회가 허용된다. 병원 규정에도 신생아 조부모가 면회하는 등의 목격담이 나오면서 연예인 특혜 주장이 제기됐다. 거기다 박수진이 인큐베이터 세치기를 했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의 불을 지폈다. 등록해주세요. 논란이 되자 박수진은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부모의 신생아 중환자실 출입, 잦은 면회 횟수에 대해 인정하며 첫 출산이었고 세상에 조금 일찍 나오게 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c. 매일경제&mk.co.kr 무단 전재 및 제